한국 사람들이 뭐 먹는지 벌써도 알고 있고 밥 냄새부터 나오잖아요. 착! 레디! 이렇게 1초 1초 다 아끼는 네. 그런 습관들인 것 같아요. 좋아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엘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이라이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1월 말쯤 입국했어요. 저도 2월 말에 나와서 3월 말에 다시 입국했어요. 2주 전에. 처음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독일에서 오미크론 다 터지는 시기여서 맞아. 일단 사람 많지는 않았어요. 아, 그치. 사람 많지 않은 점 솔직히 좀 좋았지만 많이 변했죠. 왜냐면 긴 줄이나 그런 거 다 없었어요. 짐도 빨리 막히고 그거 진짜 변했고 티켓 받았을 때 한국 뭐 인천 가는 티켓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티켓 확인하는 아저씨 있었는데 좋은 데로 도망가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독일 가서도 요즘 이제 뉴스에서 여러 가지 나라 상황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 맞아. 그때까지만 봐도 한국에서 약간 그래도 나름 잘 처리하고 있었고 독일보다 확실히 상황 좀 좋았어요. 그 코로나 확진자 좀 덜 있었고 그래서 아마 좀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한국은 더 안전해. 그리고 이제 제 게이트로 갔을 때 귀여운 거 그 제가 폰 뒤에서 약간 카드 몇 장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제 외국인 등록증도 있었고 뭐 카드도 있었는데 그거 한번 보여줘야 돼요. 거기 그 PCR 검사도 확인하고 그치. 비자 있는지 확인하는 맞아. 분도 따로 계셨는데 맞아. 그거 이제 열고 보여드리니까 그 사람 이거 뭐지? 이런 좋은 거 어디서 샀지? 엄청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독일에서 폰 케이스 같은 거 귀여운 예쁜 거 없어. 약간 그냥 완전 그냥 보호비 한 것만 있는 것 기분. 같고 이렇게 진짜 키링까지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약간 가는 길에도 보여서 좀 기분 좋았어요. 역시 한국 가는 거 이제 좋은 선택이네. 서울 코리아 간다면 아 서울 코리아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저 4년 전에 뭐 서울 간다고 하면은 한번 봐야 돼요. 약간 where is it? 뭐 무슨 피자가 필요하는지 그거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약간 서울도 이제 여행지 중에 하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을 때도 되게 익숙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 간다는 것은 확실히 옛날을 보면 저 한번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코리아 간다고 하니까 코리아? 그런 줄 알았어. 북한 간다고? 왜냐면 뭐 독일에서 그때 당시만 봐도 뉴스에서 북한 뉴스만 나왔지 그치. 위험한 나라 인권 같은 그런 이미지 있어서 근데 요즘은 그런 질문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다 알아요 이제는. 한국 사람들 비행기 타면은 다른 비행기 탈 때랑 너무 다르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비행기 탈 때 무조건 슬리퍼 신고 가거든요. 저는 무조건 신발 신고 가는데 다 뭐 무슨 슬리퍼 여름에 신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1월, 2월에 가는데 날씨가 추운데 그냥 양말도 안 쓰고 그냥 슬리퍼로 가는데 아 이건 맞나? 약간 이렇게 가야 되나? 저는 뭐 저만 부츠 쓰는데 애들이 다 편하게 한국 비행기 특징이 첫 번째는 무조건 편하게 가는 게 그 사람들이 진짜 마스크팩도 미리 하는 거고 그 약간 게이트에서 이런 사람들 보더라? 그럼 마스크팩도 하고 이렇게 입고 아 이거 자는 잘로 가는 느낌인데 비행기 타는 거 봐서 오래 타니까 그거 왜 하는지 알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준비가 안 됐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비행기를 가니까 화장품도 이제 8시간 넘게 타잖아요. 그럼 이제 화장품을 제가 앞에 분들을 보니까 1시간 남았을 땐 이제 그 승무원들 나와서 이제 일어나세요 뭐 1시간 남았으니까 뭐 다리도 다 옮기고 뭐 이런 거기서 여자들이 막 시작해요. 빠빠빠빠 화장하는 게 그래서 아니 우리 그 비행기 타는데 도착해서 예쁘게 도착하는 것도 되게 와 역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다. 그거 진짜 느꼈어요. 에라도 그런 거 있어요? 그거도 진짜 완전 공감되고 특히 그 앉자마자 스티퍼로 칼라 신는 사람도 봤고 그 이제 처음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왜 이거 뭐 자기 거실이 있는 거 생각하는 건가? 제가 좀 충격받았어요. 진짜 웃겨. 왜냐면 독일 사람들이 진짜 비행기 타면서 신발을 벗는 거 일단은 네, 진짜 못 봐요. 뭐 저도 이제야 몇 번 갔다 왔으니까 저도 이제 편하게 가는데 근데 그거에다가 또 약간 이라이다 말한 것처럼 완전 편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약간 진짜 아예 자면서 그냥 안대 끼고 페이스 마스크 하고 이렇게 자는 사람도 몇 번 봤는데 그것도 처음에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비행기 안에 그래도 좀 불편한 공간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 놓고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진짜 좀 부럽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진짜 좋았던 건 그 승무원들이 일단은 다른 비행기 타는 거 비하면
보면은 한국 승무원들이 조금 더 서비스 훨씬 잘한 것 같아요. 예의 있게 무조건 손님이 1등이다, 손님이 먼저다라는 느낌에서 그냥 너무 편하게 하고 영어, 한국어 다 하니까 맛있는 음식도 나오고 승무원들도 되게 친절하시고 왜냐면은 다른 비행기 타면은 가끔씩 승무원들이 약간 외국인 분들이니까 보여요, 표정에서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는 좀 잘 안 보이게 하는 것 같아서 되게 그거 좋았어요. 메뉴도 약간 몇 개 있잖아요. 비행기 돌아갈 때는 벌써 메뉴판을 줘요. 그래서 뭐 먹고 싶은지 벌써 볼 수 있고 생각을 미리 할 수 있고 올 때는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원래는 우리는 그냥 물어보면 이제 생각해보고 냈는데 한국 사람들이 뭐 먹는지 벌써도 알고 있고 밥 냄새부터 나오잖아요. 착! 레디!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1초 1초 다 아끼는 네. 그런 습관들인 것 같아요. 좋아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 그 세 번째쯤 한국 왔을 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한국어도 할 줄 알고 근데 이제 좀 비행기 탔다가 밥 다 먹었는데 좀 출출한 느낌 들었어요. 아. 그래서 일어나서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좀 가보고 아 저기요 혹시 간식 받을 수 있어요? 물어봤는데 당연하지! 당연하죠. 뭐 이렇게 그 라면 라면도 줬고 그리고 더 약간 간식 같은 것도 주셨고 엄청 저를 이제 챙겨주셨어요. 아마 저도 이제 좀 용기 내서 한국어로 말 걸어보니까 아마 좀 기분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저도 그때 좀 더 어렸으니까 아마 약간 어이 귀여운 독일 여자 좀 챙겨줘야겠다 이런 마음 아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생각해보니까 한국 아줌마들 있잖아. 한 번은 제가 차리가 좀 넓은 차리가 받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좀 앞에서 공감이 서는데 한국 아줌마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서 비행기 안에도 운동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뭐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어? 뭐지? 이거 비행기 안에 스트레칭 하는 거 처음 보네? 우리가 그냥 막 자고 뭐 이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건강을도 잘 시키는 것 같아서 공항 가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은 다 완전 건강한 거 보이거든요. 근데 비행기에서 한 번도 확실하게 느꼈어요. 아 진짜 이렇게 오래 가니까 그 다리도 아프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뭐 스트레칭까지도 하는 것도 완전 한국 비행기에서만 보는 특징인 것 같아요. 저는 에러빅. 네, 완전 버릭하게 시작해요.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그거 진짜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입 닦는 것도 아! 약간 이제 건강 얘기 나왔으니까 양치. 입도 너무 꾸준히 닦는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그치. 그래서 비행기 진짜. 제가 한번 밥 먹고 닦고 또 차고 또 일어나서 닦고 맞아. 그것도 독일 사람이 안 하는 사람 많을 맞아. 것 같은데 맞아. 진짜 한국 사람들이요. 건강 챙기는 거 그거 진짜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게 이제 나갈 때 있잖아요. 비행기 나갈 때는 저는 한국 비행에서 처음에는 두 시간도 걸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큰 비행기인데 사람들 마음은 급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뭐야 한 번에 사람 나가요. 진짜 미리 다 챙겨서 너무 빨리 나가요. 아마 제가 마지막 사람이어서 나왔는데 전 천천히 준비하고 이제 좀 더 피곤했었으니까 그러는데 근데 나갈 때는 진짜 다들 엄청 약간 빨리 움직이고 빨리 나가거든요. 그리고 인터넷도 있었어요. 저는 한국한 비행기에서는 와이파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8시간 와이파이 무료 왔습니다. 그거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네. 근데 그 얘기 나오니까 이것도 생각나네요. 보통은 이제 독일 사람들이 도착할 때 어차피 그 와이파이도 안 터지니까 데이터 안 터지니까 폰 빠르게 급하게 킬 필요도 없는데 한국 이제 도착했을 때 이번도 그랬는데 진짜 이제 땅을 따자마자 다들 폰 키고 뭐 카톡 알람 갑자기 여기저기 들리고 엄마 도착했어? 아니 비행기 멈춰지지 않았는데 맞아. 진짜 신기했어. 맞아. 근데 그거 확실하게 진짜 느꼈던 게 독일에서 출국하는 거랑 한국 도착하는 거 완전 달라요. 도착하잖아요. 인천 에어포트에서는 와이파이 다 있어요. 독일에는 없거든요. 여기서 그냥 바로 끼면은 바로 연결 돼서 엄청 빠르.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와 와이파이 왜 이렇게 빨라? 약간 인천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그거 느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국이랑 외국인이 다른 사례 가잖아요. 보니까 한국 사람도 되게 빨리 친해서 한 30분 안에 사람 많이 없으면은 사람 많아도 한 시간 안에 벌써 다 침 타고 다 나갈 수 있어요. 외국인이나마 한 시간 더 필요할 것 같아. 우리가 비자 때문에도 좀 더 다 심사 받아야 되니까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우리 한국 비행기 타는 나오는 일들에 대한 얘기했는데요.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